아리랑 스페셜. 지중해로 흘러드는 아름다운 나일강.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북아프리카의 이집트. 음악과 춤, 그리고 눈부신 햇살이 가득한 이집트에서 불고 있는 새로운 바람, 한류. 이집트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푸른 희망 한류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하다. 사막의 모래바람을 사로잡은 한류의 진정한 매력은 무엇일까? 제작진은 카이로의 유명 대학인 아인샴스 대학교를 찾았다. 1950년 이브라힘 파샤 대학교라는 이름으로 처음 문을 연 아인샴스 대학교는 어문학부가 유명하다. 또 뭐가 있을까요? 어문학부인 알 알순 대학 내에서 특히 인기가 높은 한국어학과. 2005년 중동 아프리카 최초로 설립된 이 학과는 어문학부 내에서도 상위권 학생들이 지망한다. 높아지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은 이집트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배우게 한 계기가 되고 있다. 한국 드라마 많이 봤고 그래서 그 한국 나라에 대해 많이 알고 싶어서 한국학과에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우리는 한국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특히 좀 제일 알고 있는 것 중국 드라마. 근데 중국 드라마 좀 너무 길고 좀 싫었다, 싫어요. 그래서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한국 문화와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을 때 와, 재밌다,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한국어 조별 발표 수업. 7명씩 조를 짜서 대화를 장문한 뒤 한국어로 말하기 발표를 하게 된다. 이 수업은 곧 있을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연습의 기회가 되어준다. 발표 주제는 최근 한국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사가 주요 내용이다. 제일 좋아해요. 그렇군요. 난 처음에 같이 한국 드라마를 못 봐요. 네. 2005년도에 그 개설해서 2006년도부터 작년도까지 매년 12월에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기 이집트 내에서 한국어를 확산시키기 위한 또 한국어를 그 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한국어에 대한 그 모티브를 주기 위한 그런 그 일환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계속 하다 보니까 매년 이 수준이 계속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아인샴스 대학교의 한국어학과는 어학뿐만 아니라 매년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여러 행사를 개최하고 있기도 하다. 팀장님이 선생님 한자 선생님 수업한 한자 수업 있어요. 한국어학과에 재학 중인 많은 학생들의 바람은 졸업 후 한국 회사에서 일하며 한국과 이집트를 연결하는 한국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Korean literature, Korean art, Korean drama is interesting to people in our region for the fact that there are some elements in common between Egyptian and Korean literature. Our culture is an organic culture, like your culture. It is a culture based upon solidarity, upon respect of the family values, about the struggle to live and the need to reach compromises. We are not competitive like the Westerns. You are like us in that sense. 빅토리아 호 카게라 강에서부터 동지중해까지 아프리카 동부를 가로지르는 6,671km의 나일강을 품고 있는 이집트. 그런 이집트와 한국의 공통점은 가족, 그리고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이다. 전통성을 강조하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따뜻한 가족애를 다루는 한국 드라마와 동양 문화는 많은 공감을 이끌어내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한국 아이돌 그룹의 노래에 맞춰 춤추는 이집트의 젊은이들 달리아, 라밥, 로바. 자연스럽게 리듬을 타고 한국어 가사를 막힘없이 따라 부른다. 이들은 작년 7월 29일 마하디에서 열린 제1회 K-POP 경연대회에 참가해 수상한 친구들이다. 한국 아이돌이 우상이 된 그들. احنا في المهرجان وفزنا في المركز الثاني كان حاجه مسليه قوي نتمنى برده ان احنا ان شاء الله برده نشارك في السنه الجايه برده ونتمنى برده ان تو بي ام يا ريت يطروا يجي مصر ويبقى في كونسرت هنا تو بي ام او اي باند كيبوب يعني نسمعهم هنا في مصر ان شاء الله 라밥과 로바 그리고 달리아의 우상은 다름 아닌 한국의 2PM. 2PM 팬클럽 회원들인 이들의 바람은 이집트에서 2PM의 공연을 보는 것이다. 이집트 젊은층은 SNS를 통해 팬클럽을 결성하고 아이돌과 드라마 정보를 함께 나누며 활동한다. 케이팝 대회 2위의 주인공 에스라. 그녀는 언제부터 한류의 매력에 빠졌을까? 처음 모두 시작한 키올 융가. انا شفت المسلسل دوت في سنه 2004 بعد كده ابتديت احفظ الاغاني بتاعه المسلسل الاو اس تي بس بعد كده سنه ابتديت ابحث على اليوتيوب عن كي بوب شوز فاريتي شوز زي ستار كينج اكس مان هابي توجذر اوري كيورونيسو بعد كده انا شفت وندر جيرلز وندر جيرلز فرقتي المفضله شفتها في ستار كينج بعد كده ابتديت احفظ الاغاني بتاعه وندر جيرلز احفظ ارقص الرقصات الدانس بتاعهم بقيت احفظ راب بس بعد كده ابتديت ادور على اي حاجه ان انا اوصل بيها لوندر جيرلز ابتديت بقى اشوف اخش مسابقات الكيبوب دخلت كيبوب كوفر دانس فيستيفال في اسبانيا بيست كان الجادج ودخلت كيبوب كان في هنا اول كيبوب كوفر كونتست ان ايجيبت دخلتها تبارك ماني ستوب بيبي نيجا نوبشي اوتوكي همبوكي 가수 원더걸스 못지않은 랩 실력을 자랑하는 에스라 원더걸스 노래라면 줄줄 꿰고 있는 그녀는 한국 걸그룹 원더걸스를 좋아해 춤과 노래까지 마스터했다. 이집트 카이로 대학에 다니는 에스라는 K-POP 경연대회에서 친구들과 팀을 이뤄 출전했고 원더걸스의 댄스곡을 선보이며 2위의 영광을 안았다. 그렇다면 이집트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K-POP의 매력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들은 입을 모아 한국 가요 K-POP은 새롭고 독특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감각적인 영상과 안무는 또 다른 매력 포인트. 독창적이며 솔직한 감성을 담고 있는 가사와 멜로디는 젊음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팬클럽이 생긴다거나 또는 벌써 학생들 사이에서 우리 한국 가수의 음악을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지금 보는 게 열풍이라고 해요. 그런 것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이 K-POP이 상당한 그 매력으로서 다가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껏 보지 못한 것 또는 수년간 못 봤던 것들을 갑자기 보는 데서 오는 놀라움 같은 것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카이로 한국 대사관. 이곳 한국 대사관은 아인샴스 대와 공동으로 매년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열고 있고 제1회 K-POP 경연 대회를 주최하기도 했다. 대사관은 이집트 수강생들에게 인기를 모은 한국어 무료 강좌에 이어 올해 한국 문화원을 신설할 예정이다.
대사관에서는 이집트 현지에 맞게 한국어 교재를 만들고 각종 문화 행사를 개최하며 한국 문화를 알리고 있다. 아니 다를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도 가족 중심이고요. 가족이 이렇게 모여서 사는 걸 좋아하고 가족끼리 이렇게 얘기를 대화도 많이 하고 이런 중심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이렇게 같은 우리나라도 가족 중심적이고 가족 얘기, 그다음에 젊은이들 간의 사랑 이야기, 아주 절제되어 있고 우리가 도덕적인 이런 젊은이들의 사랑 이야기 이런 것들이 그 K-POP 이런 게 그 특히 또 K-POP이라든가 그다음에 드라마라든가 이런 게 그 속에 그 가사 속에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인기를 얻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1회 K-POP 경연대회에서 1위를 한 주인공 이만이 살고 있는 집. Hi. Welcome to my room. So, of course, as you can see, my favorite band is Super Junior. I'm crazy about them. And my favorite oppa is Dissang Oppa. And I went to Paris, France, especially for Super Show 4 to attend their concert. And I got this poster. I love them. And I have also this poster from my friend in Korea. She sent it to me. 그녀는 한국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 예성의 열렬한 팬. Golden? She won the Golden Prize for singing. She sang Appa. 21 Appa. Everybody knows that song. I love it. And I was really proud of her. And I'm really happy and I'm really proud. 어릴 때부터 노래 부르는 것과 피아노를 좋아하던 이만은 2009년 동생의 한국인 친구들을 통해 우연히 한국 드라마와 K-POP을 접한 후 한국어를 독학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한국어 가사에 실린 감정도 표현할 줄 알게 됐다. 그녀 덕분에 가족들도 K-POP을 즐기며 한국에 대해서 더 알게 되었다고 한다. Now a lot of people know K-pop, not just me or my family, my friends and my neighbors. So it's really good. احنا تعرفنا على الفن الكوري من التلفزيون من القناة الفضائية الكورية. هي اللي عرفتنا عن التمثيل الكوري، الأغاني الكورية، الشعب الكوري. لقينا المسلسلات حلوة، محترمة، الأغاني حلوة، فحبيناها. وخصوصا لما بناتي حبوا الاغاني وعرفونا بالاغاني وعرفونا هم اللي عرفونا بالقناه الفضائيه فانا اعجبت بالدراما الكوريه وبنتابعها انا بتابعها مع البنات يعني بلاقي البنات بيتفرجوا وبتفرج وخصوصا انا بشوف مسلسل هاي كيك بتابعه كتير يعني بالنسبة لكوريا احنا زي ما قلت ان احنا حبيناهم لان كوريا يعني اسمها فرضته على العالم كله سمعتها وسمعتها في الصناعة وفي التقدم وفي ان هم ناس متقدمين فكريا وعلميا ومنظمين ومؤدبين يعني هم فرضوا اسمهم على العالم كله في التقنية والفن بتاعهم وفي الذوق وفي الصناعة 한국 가요, K-POP의 감성적인 선율과 세대를 넘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한국의 유쾌한 홈 드라마는 새로운 트렌드로 이집트인들의 정서를 자극하며 사랑을 받고 있다. The younger generation because they have bigger sisters and they know friends and since they're little they know the music. So they grow up listening only to K-pop and watching Korean drama and Korean shows and entertainment in Korea. And the thing is it's very unique. Like It has the Western style, but it has the Korean style. They don't copy America, they don't copy any country. This is what makes it so special. It is Korean. It's special, it's fun, it's entertaining, and it's unique. 내가 지신 바르신 곳 그녀와 길을 걷고
아무렇지 않게 그녀와 키스하고 변했니 네 맘속에 이제 난 더 이상 없는 거니요 난 너 생각하면 너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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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POP과 한국 드라마로 대표되는 한류의 인기는 한국과 이집트 간의 새로운 소통 창구를 만들고 있다. 1995년에 수교를 맺은 한국과 이집트. 수교 역사 18년 동안 지금과 같이 한국의 영향력이 컸던 적은 없었다. 한국의 문화, 한류는 이제 이집트인들에게 새로운 한국, 희망의 한국이라는 국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한류의 흐름에 맞춰 지금 이집트에서는 새로운 한국 방송 프로그램의 진입 가능성들이 기대되고 있다. 이집트 국영방송국 ERTU 1970년 이집트 방송 주무부처인 정보부 소속으로 만들어진 ERTU는 이집트 방송 부문의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음악 프로그램의 생방송이 한창인데 2004년 한국 드라마를 최초로 방영한 이곳에서는 한국 관련 프로그램들을 새로이 편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خاصة النماذج اللي أنا شاهدتها في المعرض الكوري اللي أنتوا عملتوه نماذج أعتقد إن إحنا السينما الدراما التركية دلوقتي بقت الدراما المفضلة لدى المصريين والعرب تركيا استطاعت إنها تأتي بأعمال جيدة جدا وإن إحنا نشاهدها وفكرة اللغة تغلبنا عليها بمشروع الدوبلاج أيضا الأعمال الدرامية الكورية من ممكن أن نتغلب عليها بمسألة الدوبلاج باللهجة المصرية واللهجة المصرية لهجة معروفة ومفهومة لدى العالم العربي كله فأعتقد أن ده سوء أنا بدعو صناع الدراما وصناع السينما في كوريا الجنوبية أنهم ما ييأسوش 2010년 상반기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한국의 1일 연속극 분홍 립스틱의 더빙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 스튜디오. 더빙 작업은 이집트 시장에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 드라마가 갖춰야 할 선결 조건이다. 더빙된 드라마는 감정을 이입하고 극중 상황에 더욱 몰입할 수 있게 만든다는 장점이 있다. But it's very good to introduce this culture to our society to get common with such things, you know. Other cultures have been invading our countries, and we became very common with them. But we were so far. But at the same time, we have a lot of similarities. We didn't know that before. 극중 인물 김미란과 동화되어 그녀의 연기와 호흡을 함께하며 감정선을 살리고 있는 성우. 문화 콘텐츠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정서에 맞춰야만 한다.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 더빙 연기를 한다는 그녀 역시 이집트 맞춤형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것을 조언한다. The comedy is much more selling in this country. And but this serial is okay also Pink Lipsticks. It's filled with social issues and talks about people that you could face similar people in Egypt. Yani maybe if there is another something much more lighter or comedy it will be much more spread quickly. 카이로 시내의 한 태권도장.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태권도를 연마하는 훈련생들은 진지하게 수련에 임하고 있다. 이들은 이집트 태권도 국가대표팀의 선수거나 유단자들이다. 지난 1986년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서 종합 2위를 차지할 정도로 태권도 강국임을 자랑하는 이집트.
The Federation, the Egyptian Federation has made a decision to promote Taekwondo. Before, there was only a few people in the countries playing Taekwondo, and they decided every player reach black belt level or promoted to black belt, he has a responsibility to introduce Taekwondo in his neighborhood. So they started to promote it in the schools, in the universities, and in the other clubs in the urbans. So you find the majority of the people understand Taekwondo. 또한 1988년 태권도가 처음 소개된 이후로 해를 거듭하며 태권도 인구가 늘고 있어 현재는 10만 명을 훌쩍 넘어서며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집트 사람들은 건강을 챙기는 동시에 마음 수련에 도움을 주는 한국의 태권도만이 가진 매력에 푹 빠졌다. Actually, it changes the way it changed my whole life. Before, I was most of the time I was so angry, so frustrated. So Taekwondo in the beginning it was a self relief. I used to go to the training, kick some kicks, and then go home very calm, study very well, and that's it. Now it is a kind of commitment. I'm now committed to everything, to my job as a doctor, to my position here in the national team as a captain of the national team. And I keep all the time keeping the schedule. I feel very confident in myself. So I think I cannot imagine that any day I will stop training Taekwondo. 열사의 땅 이집트에서 한국의 태권도는 이제 급부상하는 한류를 타고 이집트 스포츠의 당당한 기둥이 되고 있다. 한류는 문화계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일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 카이로 무역관. 제작진은 한류를 통해 이집트 시장에서 가파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한국 제품의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었다.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들. 특히 이집트 사람들은 한국 자동차와 전자제품의 성능과 디자인이 훌륭하다고 말한다. 현재 그 이집트에서 그 한국 제품 및 그 기업 이미지는 고품질의 그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하이테크 제품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그 이집트 신차 시장의 점유율은 그 2010년 기준 40%를 갖다 웃돌고 있고 삼성전자, LG전자 등 우리 기업에 대한 인식은 그 유럽 및 미국 등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품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미지 포지셔닝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점유율에 비해 브랜드 이미지는 뒤처져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류가 한국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집트 그 바이어 및 그 사업가들이 그 하나같이 지적하는 것이 그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이집트의 경우 그 중국산 저가 제품이 지금 많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 이러한 그 한류의 영향이 우리나라 그 제품, 그 IT 제품에 대해 상당히 큰 좋은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이게 생각이 됩니다. 100년이 넘은 가게들과 온종일 붐비는 사람들로 시끌벅적한 카이로의 명소 아타바 시장. 중산 서민층들이 주로 찾는 이곳은 다양한 생필품과 공산품들이 주로 거래되고 있다. 전자제품들이 밀집한 골목에 한 수입품 전문 매장. 중국의 저가 제품과 일본 제품의 인지도 속에서 한국 제품은 지금 선전 중이다.
خلطات شوفوا يا رجاله يا شباب في ماركات كتيره بقى براون سامسونج مصري شيبا نمبر واحد في مصر يعني تلفزيون خلطات مراوح مكانس حاجات كتير منتج الصين في كتير في السوق مليان بضاعه كتير في السوق منتج صيني عشان سعره غير شويه وعلى طلب كتير يعني 이집트 시장은 현재 인구의 84%가 45세 이하의 연령대. 이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디자인과 기능을 고려해 제품을 선택하는 질적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과 더불어 한류를 통해 형성된 이미지가 한국 제품의 브랜드 친밀도를 구축하며 소비 패턴의 우선순위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كويس تعرف ان سامسونج براند اسمه عالي في السوق والسحب على الشاشات وعلى الحاجات زي الهوم ابلاينز زي الثلاجات والغسالات سحب عالي جدا عليه المصريين عندهم عقيده ان الحاجه الكوري حاجه معموله بدرجه 100% فبيثقوا في المنتج الكوري يعني 세탁기를 구매하기 위해 방문한 소비자 한국이라는 이름이 그의 선택 기준이라고 말한다. 90% من الشعب المصري بيشكر في المنتج الكوري عامة نظرا لأنه هو يعني يمكن بيحقق أمالي أغلب الناس وفي نفس الوقت بسعر بسيط مش غالي قوي ولا رخيص قوي اللي يخليني أشك فيه. يعني ممكن تقول إن المنتج الكوري بالنسبة لي حاجة خدماني في حياتي عامة بس 이집트 중산층 가정에 스며들고 있는 한국 전자 제품들 그리고 한국 자동차는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그대로 대변한다. 한국 자동차는 이집트 자동차 시장에서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고 있다. 이곳에서 신차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한국 자동차. 한번 한국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들은 직접 경험한 성능을 믿게 되고 그 결과로 다시 차를 살 때도 한국 자동차를 선호하게 된다. 아시안 브랜드 موثوق قوي في مصر هنا. السعر ملائم قوي هنا بالنسبه للشعب المصري. الافتر سيلز قطع الغيار برضو بالنسبه لسعرها ملائم قوي للشعب المصري. براند خفيف اثبت يعني تطور كبير قوي على مدى الخمس ست سنين اللي فاتوا اثبت وجوده في السوق جامد قوي هنا 현재 한국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압둘 씨 아들에게 한국 자동차를 사주기 위해 방문했다고 한다 그가 두 번째로 한국 자동차를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 عشان اسره تحب السفر كتير فطبعا كان محتاج العربيه عائليه محتاج ان انا احط ما اعملش بقى فوق السقف مثلا احط حقائب فوق السقف لا احط كل حاجه جوه العربيه حتى وانا ماشي ما يبقاش فيه صوت الهواء ومقاومه الهواء واستهلاك البنزين وكده فلقيت عربيه عمليه يعني من ناحيه عدد الافراد بتشيلهم من ناحيه الشنطه بتاعتها او الحقيبه بتاعتها بتشيل قد ايه مثلا حقائب او كده ثبات على الارض لقيت عربيه ممتازه كيا اللي انا جربتها الكيا ممتازه 한국 자동차 회사의 협력사 EIT 이집트 시장에 빠르게 진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과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이집트 사람들을 이제는 쉽게 볼 수 있다 고장난 차를 정비하는 작업이 한창인 서비스 센터 이곳 서비스 센터 직원들의 대다수는 이집트 현지인들이고 이들은 모두가 한국 차에 해박한 전문가들이다. 여기서 일한 지 7년 된 세마 씨는 차가 좋아 전공을 자동차공학으로 택했고 자연히 한국 차의 성능에 관심을 갖게 되어 한국 자동차 회사로 진로를 결정했다고 한다. 네. Korean car for about 12 years now. They are raising up very much, so much.
and now they are in the first place in the market in Egypt in sales and the service. I like the Korean cars. They are very durability, luxury, and easily in service. And actually in Egypt they like the Korean cars more better than the others. That's why it's in the sales number one in the market. 훌륭한 디자인에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 이집트 사람들에게 한국 자동차가 인기 있는 이유다. 그는 한국 회사에서 한국 사람들과 함께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기에 자신의 직업에 보람을 느끼고 희망을 키워가고 있다. 서양 문화의 시초가 된 나일 문명을 일군 이집트 사람들. 그들의 사고방식은 서구와 밀접하게 닿아 있어 동양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서양인들과 비슷하다. 그런 이집트 사람들에게 동양의 대표주자, 한국 문화의 매력과 발전상은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사막과 피라미드의 땅 이집트. 뜨거운 태양과 함께 불어오는 모래바람이 한국이 몰고 온 한류의 바람을 타고 점점 새로운 희망의 바람으로 바뀌고 있다. 이집트의 새로운 희망의 중심에 서 있는 한류. 이제 한국은 이집트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리고 문화적 이미지를 고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집트의 경제와 기술 부문에도 한국의 경험을 전해주며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제작진은 한국 자동차 기술 전수의 현장, 임바바 자동차 정비 훈련원을 찾았다. 지난 2007년 7월에 문을 연 임바바 자동차 정비 훈련원은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와 이집트 직업훈련청의 공동작업의 산물. 한국이 시설과 기술을 지원해 현지 훈련원생들에게 자동차 기술자의 꿈을 키워주고 있다. 코리안 엑스포트 is coming with us to fix all the equipment in the center. Also added to that, we start the training with the instructors again about the equipment inside the center. The training continue approximately 1 year with the Korean exports. After that, we started to receive the student for the new year about the sections in the center, automotive maintenance and painting and body repair in the center. 한국의 자동차 생산력과 선진 기술이 전수되는 시간. 가르치는 선생님과 배우는 훈련원생들의 눈빛이 진지하다. القسم بنتعلم اجزاء السياره من الخارج الاقسام الثانيه بتتعلم من الخارج في بيتعلم كهرباء السيارات في بيتعلم محركات بيتعلم كل حاجه بنتعلم كل حاجه هنا في السيارات 자동차 도장 실습 시간 차의 외부에 고르게 색을 입히는 섬세한 공정이다. 이곳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도입된 한국의 도장 기술을 가르쳐 주고 있다. وبعد كده بنبدا نعرفه ازاي يدرب اللون عن طريق طبعا اما في برنامج على الكمبيوتر وطبعا دي الحاجه ديت جايه لنا من كوريا طبعا 이집트에 부는 새로운 희망의 바람 한류는 이제 아프리카의 중심에 서서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Actually we live now in a post west world. The center of civilization is moving now from the West to other parts of the world. Asia is emerging as a very important player, and Korea is a very important part of Asia. Korean culture is very important in its own per se, and it is also important as part of this new fact, the fact of the Asian power.
K-팝이라든가 K-드라마라든가 모든 것을 이쪽 지역에다 소개를 할 때는 우리가 콘텐츠에 대한 그런 좀 더 세심한 주의를 요해서 그 인의 정서에 맞지 않는 콘텐츠는 그 좀 지양하고 이렇게 맞춤형 이렇게 콘텐츠를 이쪽 지역에다 소개를 함으로써 좀 더 양국 간의 문화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그 생각이 듭니다.